이번 주에 코딩 작업은 주로 블록체인 관련 기술들을 작업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업로드를 합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아마 토요일, 일요일 정도에 업로드할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과 트랜잭션 피에 대해서 뭔가 좀 부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이번에 업로드하는 코드, 제가 설명하는 강의 에피소드 140번부터 150번 사이입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저런 걸 하는지, 왜 저렇게 했는지. 그걸, 이런 사전 지식이 없으면 어떤 여러분들이 도대체 저게 뭔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업로드할 에피소드에 대한 사전 지식으로서 간단하게 언급을 할게요. 블록체인은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What is true?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컨센서스, 그러니까 여론이죠. 여론의 일치, 여론의 일치에 도달하기 위한 한 가지 기술적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장부가 있다면 그 중에서 진짜 장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다중의 합의에 이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합의 어떻게 이루느냐, 구체적으로 그게 마이닝이죠. 마이닝일 수도 있고, 이건 마이닝은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등명합니다만은 마이닝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프루프 오브 워크. 땀을 가장 많이 흘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론의 일치에 도달하는 메커니즘, 땀을 가장 많이 흘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어떤 불가피하게 트랜잭션 피를 유발을 합니다. 그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당연히 땀을 흘린 데 대한 보상이 제공돼야 될거 아니에요. 누가 돈 10원 한푼안 받고 땀을 흘려서 일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하고 트랜잭션 P와는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이닝 메커니즘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요 트랜잭션 P로 인해서, 거래 수수료죠로 인해서 실제 블록체인 기술들, 블록체인 기술들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쓸수 있는 데는 블록마켓, 암시장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있었죠. 얼마 전에 무슨 방이었나요? N번방. N번방에서 입장료를 비트코인으로 보내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용도에나 쓸 수가 있지. 실제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 먹고 비트코인을 지불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요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픈에시는 바로 이 트랜지션 P를 제거하려는 노력이에요. 그죠? 이 노력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블록체인에서 블록을 제거하는 겁니다. 블록을 제거하고, 블록을 제거함으로써 마이닝을 제거하고, 어쩌면 컨센서스 자체도 제거를 한 겁니다. 컨센서스 위다웃 컨센서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수풀과 월드와이드 컨솔리데이티드 파이낸셜 리포트, 요게 오픈애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랍재무제표예요. 기랍재무제표인데, 요걸 삼성그룹이 삼성 계열사들 모아서 하나의 그룹 전체의 기랍 재무제표를 만들듯이 세계 전체의 개별 재무제표를 모아서 세계 기랍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싶겠지만 말이 됩니다. 재무제표를 사람이 작성하지 않으면 돼요. 회계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은 세계 전역을 포괄하는 하나의 기랍 재무제표를 구성할 수가 있고, 기랍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방법론이 수풀이고, 그죠? 그리고 반자동 재무회계, 국가 인프라죠, 그죠? 그래서 요건 뭐냐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컨센서스에 도달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without consensus procedure이라고 그럴까요? procedure 스펠링이 틀렸네. 자, 요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오픈에시에는 어떤 국가 단위가 아니라 오픈에시에는 이제 툴라이 파이낸셜 리포트입니다.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할까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오브 더 월드입니다. 인타이어 월드. 세계 전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성한 것이 바로 수풀입니다. 수풀. 이건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샤딩과 비슷한 겁니다. 샤딩이고. 그리고 회계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반자동이죠. 반자동, 세미 오토노머스, 세미 오토노머스 어카운팅 인프라 혹은 시스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갭과 ABC,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죠.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 뱅크와 그리고 ABC, SFX, 크립토 크런시, ABC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픈에시를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첫 사례, 첫 발표뿐이에요. 그죠?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 블록체인이 어떤 하나의 물꼬였다고 한다면 오픈에시는 댐이 무너진 것과 같은 홍수와 같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한 실제 증명 사례로서 우리가 구성하는 것이 전자여건입니다. 전자여건 and extension.